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명절 음식 남은 재활용편 중에 하나인 남은 나물을 이용한 그리고 뚝배기 같은 거 있으시면 뚝배기 없으시면 후라이팬도 괜찮고요. 스텐드 냄비도 괜찮습니다. 돌솥 비빔밥처럼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나물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길이가 길죠. 제수용이거나 명절 나물들이 고사리 같은 거 안 끊고 그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길게. 자, 이거는 곤드레 나물입니다. 곤드레 나물을 묻힌 거고요. 이거는 배추 나물이고 이거는 도라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이가 긴 거를 비비면은 엉켜서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위로 이렇게 좀 군데군데 좀 잘라줘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한 4인분도 더 나을 것 같아요. 뚝배기에다가요 이제 불을 켜요. 아, 집집마다 있을만한 뚝배기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불이 살짝 달궈졌으면요 냄비 바닥에다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조금 한 반스푼 정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다른 때 같으면 여기다가 이제 따뜻한 밥을 먼저 넣는 게 순서인데요. 오늘은 밥보다는 이 나물들이 벌써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데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물을 먼저 깔고 나물을 먼저 데워주겠습니다. 밥은 금방 하셨거나 아니면 식은밥 같으면은 데워서 따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물을 먼저 따뜻하게 데워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나물을 넣습니다. 여기다가요 무나 콩나물 볶음 나물 있죠. 그거 있으면 넣어주시면 좋은데 제가 그거 챙겨오는 거를 좀 깜빡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무나 콩나물 국 건더기 같은 거 갖고 오신 거 있으시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좋아요. 없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까지만 해도 괜찮죠. 그리고 이걸 불을 살짝 맞춘 다음에요 뚜껑을 살짝 덮어줄게요. 뚜껑을 덮어서요 나물을 살짝 데워줄게요. 이렇게 기름을 끓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빨리 안 타거든요. 불 낮춰놓으면은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계란을 넣고요. 이렇게 김가루를 뿌리겠습니다. 고추장을 이렇게 조금 넣고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아까 조금 뿌렸지만 바닥에 뿌렸지만 위에도 살짝만 둘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 꺼도 이게 한참 지글지글거리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살짝 조금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밥은 따로 따뜻하게 했는 밥을 넣고 비비시든지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비벼 드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